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국의 제약사가 미국 FDA에서 사상 처음으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자, 중국 제약사에서 만들면 중국산인데 FDA가 승인을 해줄 것 같아? 이런 지금 이 공매들의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에다가 자크를 딱 채워버리는 이런 결과,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리보세란 입각 함릴주마베 승인이 가서 더욱 높아져 버린 상황이다. 자, 이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거죠. 데이터로. 자, 그런데 리보캄넬은 누가 만들고 누가 판권을 가지고 누가 승인 신청을 하느냐? 미국 회사가 하는 겁니다. 미국 회사. 중국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 엘레바가 리보세라닙을 개발한 회사죠. HLB가 100% 지분을 가지고 HLB거긴 하지만 회사는 지금 미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거죠. 자, 그러고 캄릴주마브는 중국 항서제약이 개발을 했는데 항서제약은 또 중국 제약사 중에서 항암제 부분에서는 중국 내 최고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약사죠. 자, 그리고 캄릴주마브 개발을 해서 중국에서 판매가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글로벌 판권을 이제 엘레바가 가져왔죠. HLB가 가져왔습니다. HLB가 가져왔기 때문에 미국 회사인 엘레바가 리보캄넬 판권을 가지고 FDA에 승인 신청해서 캔서 무시하는 부분에 아주 큰 그런 역할을 하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시면 자, 중국 제약사가 개발한 항암치료제 로크토리지 중국 제약사 지금 FDA 최초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 외신은 미중 갈등 속에서 역사적인 진출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리보캄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 중국 약인데 뭐 되겠어? 이런 거는 이제 물 건너가 버렸다. 이제 공격을 할 만한 공매들이 공격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을 하나 삭제를 시켜버린 상황이죠. 자, 중국 상하이 진스 바이오 사이언스는 27일 자사 개발 면역 항암제 로크토르지가 FDA 승인을 받았다. 암 치료제인 이 로크토르지는 면역 체계 제동을 거는 인간 세포 예정사 나머지 PD-1이죠. PD-1 억제는 면역 검문 억제제. 캄릴주마브하고 같은 그런 결이죠. 중국에서 2018년 말 승인이 되어서 키트루드 옵티보보다 저렴한 대체약으로 쓰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가장 흔한 암 치료제로 승인이 되었다. 중국에서 이제 싸니까 암 치료제로 승인이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코와 입의 뒤쪽 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희귀종양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는 오랜 기간 임상시험에 품질 등을 둘러싼 의문에 직면해온 중국 제약사들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제 이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바뀌겠죠. 최근 몇 년간 미중 갈등 고조와 맞물려서 미국이 반도체 의약품까지 대중국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신약 연구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고 이번에 이렇게 FDA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의 의약품 위기 속 중국의 혁신적인 항암제가 미국 시장이 역사적인 진출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우위를 점하는 게 또 중국의 또 이런 또 장점이죠. 중국 약들의. 자, 미국은 글로벌 제약업계를 선도해왔지만 최근에 약품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자, 9월 백악관은 제조와 공급망 문제로 15종의 항암치료제 부족 사태 직면했다라고 밝혔고 FDA는 공급 부족 대체하기 위해서 중국을 포함한 해외 제약사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캔서 문샷을 또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약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격이 싼 이런 의약품,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싼 의약품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미국 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캔서 문샷을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격이라는 부분은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아이템이죠.
가격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특히 미국은 의료보험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격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이 발생했다. 자, HIV에 정말 이 우호적인 이런 소식이 어제 또 나와졌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공매도 금지와 그리고 미국의 고용률이 크게 예상보다 크게 낮게 나왔죠. 자, 이런 부분에다가 글로벌 증시 이제 조정 끝 상승 시작 분위기 이런 상황에 지금 이런 HIV 입장에서 리보캄넬 이런 이제 또 중국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잘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핑계거리를 가지고 공매도들이 그래서 나 공매 치는 거야 이런 부분을 하나 또 삭제를 시켜버렸다. 일본 의자에서 HIV 리보캄넬이 간암 치료에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이번 에스모에서 또 발표를 해준 상황이죠. 에스모에서 간접적으로 에자이에서 자기 약물이 좋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알고 봤더니 HIV 리보세라닙과 캄델리주마베 조합이 가장 간암 부분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홍보가 되었죠. 자, 요런 지금 이 상황들이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상황에 주가는 상당히 지금 낮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낮은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HIV는 수혜를 받을 만한 환경이 아주 많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금리 인하가 되면 이 제약바이오 부분 상당히 또 유리하죠. 거기다가 중국 제약사 이제 승인을 받아냈다 최초로 이런 소식은 리보캄넬은 지금 데이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공매 뭐 이런 이 브락지처럼 보이는 이 세력들이 야,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데 뭐 데이터가 뭐 좋다고 좀 해도 승인해 주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좀 해야 됐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핑계 삼아서 주가를 누르는 그런 또 구실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뭐 마음 갖다 붙이면 되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리고 불법 구매 섞어가지고 업팅들 예외 해가지고 JP 신한 한국이 막 쏟아낸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런 부분을 이제 완전히 날려버리는 이런 사건의 소식이 나왔다.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HIV 그룹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